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지 못하셨죠? 여러 가지로 또 우리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영적인 시선을 떠나서 생각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의식과 삶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특새인데요. 이럴 때 꼭 이렇게 모여서 특새를 해야 되겠느냐?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3주간 특새의 주제가 되는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선 1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두 가지 사실을 명시했어요. 첫째는 영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자, 여기 나를 보내사, 바로 이분이 누구를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암묵적으로 암시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자, 한번 누가복음 4장을 좀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그래서 우리처럼 성경은 서서 읽는 거예요. 서심에. 그리고 이제 구약의 한 성경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61장의 1,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를 찾으시니 곧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앉으시니,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방금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설교하시기 위해서 앉으셨어. 이것이 랍비 전통입니다. 자, 앉으셔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목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나. 21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뭐 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을 눈을 돌려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영이 내리시고 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자, 여기서 나를 보내사라는 말은 바로 누구를 보내실 것을 예표한 예언의 말씀이죠. 방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읽으신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그 말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러분, 우리 팔복을 강해를 통해 들으면서 가난함이라는 정의를 배웠어요. 이 아나빔이라는 말은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생존할 수도 없는 파산된 상태를 고백하는 자들을 어떤 자라고요? 가난한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단어가 아나빔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글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난한 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죠? 포로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생활을 아주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 유다의 멸망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와 그리고 회복까지를 모두 예언한 몇 안 되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의 정점을 이사야 6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은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러분, 여기 극단의 두 날을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하는데 하나는 무슨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에요. 은혜의 해. 또 하나는요, 보복의 날이에요. 근데 이 두 날은 사실 같은 날입니다. 어떻게 이 두 날이 같은 날일까요? 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무슨 날이 될까요? 은혜의 날이 돼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날이 무슨 날이 될까요? 보복의 날이 되고 심판의 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인생사의 정황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대에도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은혜로 바뀌는 기간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말 그대로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에 자멸되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피조된 연약함과 한계를 설정하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는 도리가 없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서 소멸되어 버리는, 지금 이구동성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와 언어가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위기.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위기 맞아요. 지금 아 이거 위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건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위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위기는 명확한 위기입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위기감을 줘요. 그런데 이 위기는 무슨 위기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명확한 위기예요.
왜 명확한 위기일까요? 백신이 개발이 되고 마스크 쓰고 방역 잘하고 질병을 퇴치하면 극복하면 해결되는 위기예요. 그런 위기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명확한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가 뭘까요? 진짜 위기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 분주한 일상과 또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미처 무너지는 질도 모른 채 살피지 못했던 이미 내 속에 무너져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게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3주간의 특세는 우리가 이런 발상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회복, 새로 고침. 도대체 뭘 새로 고치자는 거냐? 우리가 옛날에 빽빽이 앉아가지고 다시 마스크 없이 방역 과정 필요 없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여야 하느냐? 그것이 과연 새로 고치는 것이냐?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새로 고침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가 내 안에 또 우리 신앙 안에 무너져 있었는데도 미처 그것을 황폐한 상태인 줄 모르고 살아왔던 그것들이 본질적으로 회복되고 새로 고쳐지는 기회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라는 위기는 어떤 의미에서 명확한 위기지만 더 심각한 위기는 자기 영혼 속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내재 속에 무너져 있는데 황폐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눈, 그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 안에 더 심각한 위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번 특세의 주제가 되는데 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여기 보시면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다시 싸울 것, 다시 싸울 것. 두 번째, 다시 일으킬 것. 세 번째, 중수할 것. 근데 이 세 가지에 대한 명령에 공통점이 뭐예요? 황폐하였던 곳. 황폐하였던 곳. 그것도 어떤 상태로 황폐하였던 곳입니까? 오랫동안 황폐하였던 곳. 그러니까 이것이 코로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이것은 코로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눈에 보이는 명확한 위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시 싸울 것, 다시 일으킬 것, 중수할 것은 오래 황폐하였던 어떤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의 고토예요. 예루살렘 성이요, 그들의 고향 땅이 지금 다 황폐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그 황폐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무너진 성을 말하는 것일까? 농사 지을 사람도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식물 하나 자랄 수 없는 방치된 고향 땅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다 같이 시작.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뭘 고발하고 있습니까? 황폐한 땅입니까? 무너진 성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무너진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준행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과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망가진 상태의 심령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1장 11절로 되돌려서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준비하고 종교의 행위를 강조했습니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듬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가난한 마음이었어요. 상한 심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이 땅에서 뽑혀지기 직전까지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의 상태는 엄청난 예배와 엄청난 제사와 엄청난 재물은 하나님 앞에 형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와 바쳤는데 성전문을 나서면 전혀 과부를 돌아보지 않고 정직을 실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약을 매듭짓는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처절한 글을 썼어요.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이 글을 남겼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삶의 순종 없이 종교적인 형식으로만 가져오는 그 예물에 실어버린 바가 되었다. 그거 그만하자.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침묵의 400년이 지나갑니다. 성전문은 닫혀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황폐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 본질이. 수많은 예배, 수많은 성경 공부, 수많은 예물은 드려졌는데 사회는 점점 썩은 내로 진동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 전혀 생명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황폐하였던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뽑아서 저 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모든 사람들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어떡하나?
이 상황을 어떡하나. 50년이 넘게 그 절대자의 통치에 의해서 나라는 잘 먹고 잘 살고 유례 없는 부강한 시대를 구가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 절대 군주가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 성전 그리고 성 안팎으로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 민족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입을 가진 자마다 저마다 가짜 뉴스에 헛소문에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앉습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앉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그림을 보여주세요. 유명한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보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앉아계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이 지상 성전에 꽉 드리워져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이 지상 성전에 꽉 드리워져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모두가 망했다, 끝났다, 절망이다 고발하고 소리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그림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은 내 주관과 내 통치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분의 하늘 성전에 보좌에 앉으신 이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까지 드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눈뜬 이사야가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천사가 화젓가락으로 이사야의 어디를 지집니까? 입입니다. 입. 입은 뭐하는 기관이죠? 언어, 말을 쏟아내는 기관입니다.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시대의 정서와 철학과 모든 것을 담아내는 총아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백성 중에 한 사람 같은 자기의 죄를 보게 됩니다. 하늘 성전의 그림을 보면서 이사야는 먼저 자기 안의 죄를 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만나게 되자 안으로는 자기 안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가 본 또 하나의 그림이 뭐였죠? 세상의 죄를 애통하게 돼요. 하나님이 묻죠. 누가 갈까? 누가 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칭송이 국경과 민족을 넘어 열방이 보도록, 열방이 깨닫도록,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단순히 그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백성들을 되돌리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온 열방에 하나님의 창조되신과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뭘로 쓰시겠다고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그려놓고 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일상의 회복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목적이 되어서도 안 돼요. 여전히 이 어목한 시대 속에서도 복음은 필요하고 교회는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원래 우리 특새를 왜 했죠? 연마다 두 번씩 왜 특새를 했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했습니다. 근데 선교 못 가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발 다 묶여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선교는 국경을 넘어서 국경 지대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하는 선교입니다. 그럼 이제 선교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올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선교의 개념도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인류가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시대에 누가 교회를 올까? 오더라고요. 여러분 매주 등록하는 세신자 주보 보세요? 안 보세요? 보죠? 오더라고요. 스스로 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원래 이 특새를 선교 직전에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오던 특새입니다. 이번에도 장로님들하고 이 특새를 이런 상황에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기로 작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그리고 이번 여름 모두 길이 막혔습니다. 올겨울 역시 장담하지 못합니다. 올겨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이 언제까지 장기화 될지 몰라요. 특히나 국경과 지역을 옮겨 다녀야 되는 해외 선교가 우리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3분의 1 이상이 다 철수해 있어요. 본국으로. 뭐 비자 취득이라든지 입국, 체류, 이동, 현지 모임, 교육, 훈련 다 지금 불가한 상태입니다. 선교 떠났는데 거기서 2주 격리되고 또 돌아와서 또 2주 격리하고 그 누가 선교를 가겠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삶 자체가 이제는 우리 인생 자체가 선교사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온라인이든 자기가 일터에서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선교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는 확실하게 여름 두 달, 겨울 두 달, 1년에 넉 달을 우리가 선교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1년 365일, 1년 12개월, 매일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체 리듬을, 인식의 리듬을 바꿔야 돼요. 매일 선교 현장입니다. 이 질병으로 시작된 경제적인 위기, 공동체의 약화, 미래에 대한 불안, 소외된 약자들의 고통, 사람들 간의 경계와 불신, 극단적 개인주의, 이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더 그들 속에 진정한 이웃이 되는 고뇌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더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가는 고뇌를 가져야 돼요. 과거의 선교보다 더 힘겨운 선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성 안에서 우리는 매일 1년 365일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세상의 급격한 변화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한국교회가 시행했던 단기적인 그런 어떤 말하자면 이벤트성 이런 선교를 이제는 불가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선교가 일상이 되어야 되고 일상이 선교가 되어야 되겠다는 더 본질적인 선교로 우린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존재로 이제는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선교의 정체성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선제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러한 일상으로서의 선교는 불가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방법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또 해외로 국경을 넘어 가야죠. 어떤 모임도 만들고 가야죠. 그러나 사단이 여러 가지 지혜로운 전략을 짜서 우리의 손발을 묶는다고 지금은 선교, 전도 안 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넉넉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묶이면 묶이는 대로 해야 돼.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묶이니까 묶인 채로 자기를 감시하는 네 명씩 감시하는 16명의 병사들에게 지긋지긋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묶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갇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묶여 있으면 어떻고 갇혀 있으면 어떻고 풀려나면 어떠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복음은 나아가게 돼 있어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번 3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회복이 우리 교회 안팎에 새로운 시각으로 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